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시고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 진짜 굉장히 세련되고. 진짜 헤어 디자이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안 생기셨는데. 이게 최고의 반전인 거예요. 남편의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쎄요. 귀여워서 장난을 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 근데 합기도를 왜 배우셨어요? 그 전공을 운동하는 쪽으로 가려고. 아, 가려고. 진짜 세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한 5년 정도? 와, 진짜 여리여리해서 못하실 것 같은데. 선수급인데. 왜 토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검은 눈동자가 크세요. 아,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털이 여기 있으니까 옆모습을 보면은 약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 눈에는. 네. 너무 예쁜 거야? 귀여워요. 근데 왜 그런 귀여운 토끼를 잡아요? 잡는 건 아니고 이뻐해줘야지. 싫다고 하면 그 반응이 귀여운 거예요. 아, 그 리액션이 좋아서 하시는 네.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걸로 했다면서요, 니키. 이걸로 했다면서요. 멍을 봤잖아요. 근데 귀여워서 그렇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저한테 안 하셔서 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꺾거나 막 이렇게 가끔 하는데 저 정도로 되는 줄 몰랐어요. 아, 그러면 그냥 계속 장난치니까 장난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실 때도 웃고 계셔서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 아니, 아내한테 싫다고 좀 왜 말을 안 해요? 얘기 안 한 거예요? 정색하고 얘기를 해도 일단 안 받아주고 예전에 손가락을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어요.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힘이 웃는 거야. 그러면서 더 꺾어서 제가 미용사다 보니까 어머 손 써야 되잖아. 그렇죠. 네.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깁스를 하라는 거야. 깁스를 하면 또 일을 못 하니까 한의원에 한 1, 2주 계속 침맞고 얼음 찜질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약간 좀 기형처럼 그렇지 그때 안 해주면 어 지금요? 네, 봐봐. 다 올리던 뭐 두 개로 올리던 뭐 약간 튀어나왔네. 아, 그러네. 툭 튀어나왔네요. 어. 여기가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잡혀 있겠어. 아 거기까지밖에 안 잡혀?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혹시? 네 이것도 몰랐어요? 네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고. 아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는데? 한의원이나 마사지 받으러 되게 자주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정색을 되게 안 하는 거네. 정색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진짜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해보세요. 아파. 아유, 많이 안 정색이다. 하지 마. 그게 무슨 정색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토끼눈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장난을 치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편의 말하고 아내하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내가 너무 극중치를 쓰세요. 왜냐면 아버님한테나 시켜야잖아. 근데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 쓰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만. 뭐든가. 여기서만. 뭐든가. 가면이에요? 와, 대박이다. 네. 브리스턴 어때요? 완전 바뀌고. 어떻게 해요? 말투가. 말투가. 야. 야? 오. 밥 줘. 밥 줘. 야, 아주 이상한데 밥 줘요. 아, 진짜. 제가 이제 원장이니까 뭐 어떤 강의나 이런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야죠. 재밌게 하려고 막 이렇게 농담하고 이렇게 하면 네. 조용히 뒤에 와서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네. 계속 그렇게 정말 둘만 알 수 있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막 극존칭을 쓰고 둘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함부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직장 내에서 선배?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집에 가면 남편이니까 편하게. 남편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존칭을 써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그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겸? 예, 한번 잠깐 나 보세요. 나보세요, 쟤. 나보세요. 나보세요. 어떻게 해요? 쟤 나보세요. 아유, 키우시네. 엄청 크시네. KCM이 네. 아까 KCM이 그랬거든요. 때리면 얼마나 아프게 쓰는지. 그러니까. 여자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게 하다가 이러는데. 뭐, 그러면 예, 그러면 뭐 얼마 아프겠어요, 여잔데. 두 분 상황에서 이제. 아, 무슨 매트리스까지 깔아요? 무슨 매트리스까지 깔아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예. 일단 수염부터 갑시다. 수염. 저기 도끼부터 가. 너무 검은색 차를 타고 있어. 아, 뭐. 설마 여기서 거길 치겠지. 아, 똑같이. 감독이 똑같이. 수염이라 수염이다 하면은 아, 좀 짧으신데? 좀 짧죠.
잡히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아, 저 진짜 살면서 처음 이거 지금. 묘하네요. 그다음. 자, 수염 잡았다. 네. 여기에 네. 그 줄. 잠깐만요. 그러면 넥 같은 게 있어요. 이쪽 좀 자리를 바꿔 볼까요? 과연 이렇게? 예, 예, 예. 아, 오른쪽. 네. 네.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를 잡고 네. 여기를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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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너무 니키 아까 여기 남편 명중에도 니키는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해. 집에서 하는 것. 아니 매트리스 빼, 매트리스 빼. 아니 똑같이 하던 대로 하래.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계속 꺾고 있어요. 네. 이런 거 그냥 정말 이런. 저를 막 괴롭히면 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았어. 잡잖아요. 잡았어. 그러면 그때 하지 말라고 잡았어. 하지 마. 이거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꺾는 게 이런 손가락 같은 게. 이거를 제가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손목이나 이런 걸 막. 이게 그리고 아픈 게요. 보니까 막 이런 데 막 주먹으로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아프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네. 친정 뭐 어머님도 오셨고 시어머니도 뭐 아, 어머니 다 네, 오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예. 또 아들이 흔적을 보여주니까 놀라셨어요. 아 그러나 보다. 아 그러나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얘가 맞는구나. 아니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겨지죠. 네 안 믿겨지고 사랑하니까 장난도 그런 장난치지 않나 싶은 생각은 근데 들어요. 근데 좀 지나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정도가. 조금 지나치네요, 오늘 보니까. 아니, 그렇지. 조금 지나친데. 멍도 어머니 여기 한번 눌려보실래요, 옆에서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옆에.